18. 지금 너무 한 3cm 줄여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허벅지하고 통하고 많이 남잖아요. 앞으로 봐보십시오. 앞으로. 예. 손, 왼손만 조금, 예. 뒤로 돌아오십시오, 사장님. 지금 바지 주름을 뺄 거예요. 주름을 두 개를 뺄 건데, 힙도 이렇게 크고요. 한 벌은 주머니 쪽으로 뺄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주머니 쪽으로 뺄 거고, 하나는 이쪽으로 뺄 거예요. 지퍼 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이너 경력이 41년이거든요. 제가 복식 디자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옷은 앞으로 빼든지 뒤로 빼든지 한 벌은 앞쪽으로 빼고 한쪽은 뒤쪽으로 뺄 거예요. 이분이 50대 중반인데 옛날 옷이라 신형처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제가 하려고 오늘 아침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른 준비를 한 것 없고요. 그래서 상의는 다 만들어 놨고요. 하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모르는 점이 있다든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손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사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지도 이렇게 생겼고, 옷을 하도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일주일씩 한 달씩 걸려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사진을 미리 찍어 가지고 빼놨다가 이걸 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리가 9인치 짜리인데요. 9인치 좀 안 되네요. 9인치 짜리인데, 이러만큼 줄일 겁니다. 한 8인치, 7인치, 4분의 3 정도. 한 1인치는 줄여야 되겠죠? 이제 기장이 이렇게 길어요, 옛날 옷이라. 그래서 재단을 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줄일 것인가. 먼저 표시를 이제 해놔야 됩니다. 이만큼 되죠? 1인치 조금 되는데, 여기를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나중에 이만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단을 먼저 뜯어낼 거거든요. 뜯어내고, 그리고 이것은 이 남자 옷에서는 일본 말로 고마데라 그래요. 이 고마데 길이라 그래요. 이게 고마데가 12면은, 이 앞길이가 12면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옛날 옷들은 즉 말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배꼽바지라 그래요. 배꼽바지 12 정도 되잖아요. 이걸 줄일 겁니다. 이쪽에서 좀 쳐낼 거예요. 한 1인치 정도 쳐내면은 한 11 정도. 그러면 중년들은 입어도 배 밑에까지, 제가 지금 청바지 입었듯이 청바지를 제가 입고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만큼. 배꼽에서 조금 한 2인치 정도 내려가게. 이게 더 편하게 입는 사람, 노인들은 조금 더 높이 입어야 되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보통 8,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짧잖아요. 8, 9 이렇게 입습니다. 청바지 같은 것은 8인치. 조금 점잖게 입으려면 9인치 정도, 9인치 반 정도면 점잖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줄였을 때 여기를 더 많이 쳐낼 수는 있고, 옆으로 뜯었을 때는, 이쪽으로 뜯었을 때는 이것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기까지 싹 뜯을 거예요. 주머니가 이제 물고 있어요, 여기까지. 주머니 속이 물고 있잖아요. 이걸 따가지고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머니 보통 이게 기본이 이렇게 보면 1인치 4분의 1입니다. 여기가. 보통 이 부분이 여기가 1인치 반 정도 됩니다. 1인치 4분의 1 정도. 남자 주머니는 보통 6인치예요. 들어가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주머니 여기가 지금 이걸 바텍이라 그래요, 영어로.
가택이 쳐졌잖아요. 이게 6인치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뒷판은 이쪽으로 치면 안 됩니다. 지금 1인치 4분의 3인데 이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머니는 이쪽으로 이거 빼내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가 지금 아 많이는 안 들어갔네요. 4분의 3씩 들어갔던데 여기는 1인치 반이고 여기는 1인치고 1인치 반 그럼 2인치 반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허리는 맞아요. 허리는 기본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기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뒷판도 지금 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뒷판도 참작을 하기 위해서 일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재단하면 이쪽이 먼저 위로 올라가는 쪽이니까 이쪽을 표시를 해 놓고 일부러 참작하기 위해서 제가 꽂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힙 사이즈를 재놨어요. 제가 이슬 때게 재단해 가지고 이을 때 여기 이 오비는 그대로 달 거니까요. 그대로 일단 이것은 주머니 쪽으로 앞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주머니 쪽으로 먼저 빼는 걸 하고 다음 작업에는 이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주머니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3인치를 쳐내보고 있어요. 줄을 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할 때는 기본 사이즈는 몸 사이즈를 엉덩이 사이즈를 재놔야 됩니다. 지금 여유분이 많이 들어갔죠. 이거 이제 쳐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일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항상 옷을 잴 때는 허리 사이즈하고 힙을 힙 사이즈하고 지금 이게 다 여유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쳐낼 거거든요. 그리고 허벅지가 굉장히 커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바지가 높다 보니까 이 히프가 없고 옷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엉덩이 처이잖아요. 지금 엉덩이가 큰 사람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엉덩이가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뒤를 약간만 쳐주면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만. 그래서 일단 뜯겠습니다. 제가 싹 뜯어가지고. 일단 허벅지 뜯고요. 밑단부터 꺾고 밑단 뜯어가지고 지금 표시해놔서 꺾으려고 줄일 만큼 꺾어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단할 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이것은 유도선입니다. 유도선. 힙 사이즈는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따로 또 재단하면서 자로 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비를 뜯어내야 되는데 앞뒤판은 분리를 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오비를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 오비를. 뜯어내서 뒷판은 여기는 그대로 갈 건데 이게 조금 좀 퍼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여도 됩니다. 그걸 이제 하면서 하고요. 지금 이걸 바텍이라 그래요. 바텍인데 이걸 송곳으로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뜯어지잖아요. 제가 칼로 이거 뜯을 때게 잘 드는 칼로 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근데 깊이 집어넣으면 그것이 그게 잘려버리겠죠. 이거 빠지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땡긴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땡기면 안 됩니다. 땡기다 보면 축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따버리면 또 이걸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해야 노루발이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박을 때게. 여기까지만 뜯어야 돼요. 안에까지 뜯어놓으면 나중에 일이 좀 많으니까 여기를 안 뜯어지게끔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뜯어지지 말라고. 여기서 이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주머니를. 그래야 주름을 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걸 뜯어내야 되겠죠. 여기를 뜯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칼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칼날을 위쪽으로 약간 제끼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뜯는데요. 빨리 뜯으면 잘못 나가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저는 이제 숙달이 돼서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베려버리죠. 잘못하면 주머니를 다시 짜고 해야 되니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쪽을 싹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무릎선까지만 가면 됩니다. 무릎선까지만.
여기가 지금 두 줄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 두 줄을 쫙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또 미싱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위에는 안 뜯어지거든요. 위에는 칼로 뜯어야 돼요. 지금 이게 앞주름이 1인치 반 해서 이게 지금 4분의 3씩에서 1인치 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인치고요. 그래서 2인치 반은 이쪽을 빼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저쪽에도 뜯었고요. 이제 이렇게 놓고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제가요, 지금 안쪽에는 뜯은 거예요. 주름을 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안쪽에는 주름을 폈잖아요, 이렇게. 제가 주름을 펴놨습니다, 이렇게. 주름을 폈고, 한쪽에는 주름을 안 폈어요. 지금 아직 주머니도 안 따내고. 그나마 힙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요. 일일이 재단하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잘라보면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허리 사이가 34예요, 이분이. 32, 48, 32, 33, 34잖아요, 지금. 그대로 박으면 된다는 얘기죠. 저 오비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려놨으니까. 그런대로 이제 박아가지고 뒤로 자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머니 밑부분, 엉덩이 밑에가 좀 애매해요. 지금 엉덩이가 사이즈가 38이에요. 45, 30, 38이면 여기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퍼가 달려있으니까요. 38이면 여기 딱 맞네요. 앞판이. 조금 이제 여유를 줘서 자를 거예요. 딱 맞게 재놓은 거라. 그래서 이제 앞판은 여기서 맞추고요. 이렇게 맞추고, 이놈하고 똑같이 잘라내고, 뒷판 재단할 때 정확한 사이즈를 맞춰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무릎선인데, 보면 여기까지는 거의 맞죠, 지금? 여기 맞으니까. 여기서 잘라낼 때게 우라가 지금 깊이 들어있나요? 우라가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데요. 뭐 여자 옷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우라를 자를 때는 이것이 우라가 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그래갖고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자르는데 이렇게 우라가 덜렁거리니까 우라가 빠져버리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이만큼 가가지고 똑같이 잘라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만큼 놔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틀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잘라도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것은 지금 이쪽에는 주머니를 아직 안 뜯어냈고요. 지금 저쪽에만 주머니 뜯어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머니를 어디다 달 것인가? 이걸 대보면 알겠죠. 주머니 빼낸 것을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얼마입니까? 1인치 반. 지금 보면은 주머니 이제 여기가 달릴 거예요.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1인치 반. 여기가 전체적인 사이즈가 몇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넘어가면 맞는데 지금 7인치예요. 그럼 7인치에 맞춰서 여기 7인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7인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를 댈 때게 일자로 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일자예요. 이렇게 약간 쉬었나요? 일자죠. 일자로 일자 주머니네요. 일자 주머니니까 여기 시접을 여기서 지금 잘라낸 데서 지금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기다 대고 1cm 시접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또 잘라버리면 우라가 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여름도 하나 꽂아주고요. 나중에 풀로 붙이면 되는데요. 여기 시접 줘야 되겠죠. 여기는 안 줘도 되지만은 이쪽은 시접을 줘야 됩니다. 1cm.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붙으면 맞는 거죠. 이렇게 주머니 속이 이렇게 붙으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거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딱풀이 좋습니다. 딱풀. 딱풀로 딱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나중에 테이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다대 테이프를 지금 붙이면은 좋은데 나중에 붙여도 됩니다. 이쪽에서 떨어지니까 좀 붙여주고요. 아이언으로 딱 다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서 이쪽에다 다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박아 넘겨보면 됩니다. 안에다 붙여야 되는데 뒤집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박을 때 1cm로 박아야죠. 스티치 때릴 거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이쪽에 뜯었으면은 반대편도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똑같이 잘라내면 되죠. 이걸 지금 반대편을 뜯었잖아요. 그래서 주름을 싹 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잘라냈고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지퍼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한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이 잘라지지. 안 그러면은 똑같이 안 잘립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뒷판이 걸리적거려서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 밑에는 아래쪽에는 부리는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잘라낸 것이 지금 완성선이 이 선인 것 같아요. 이 선. 그러니까 복자로 바로 내려도 될것 같습니다. 밑에는 잘라낼 거 아니니까요. 이놈하고 똑같이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은 될것 같아요. 그대로. 얘는 이제 잘라진 대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우라가 덜렁거리니까, 떨어져 버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접은 1cm가 지금 더 가겠죠. 근데 우라가 너무 땡겨요. 그래서 재단하게 사놓아서 지금 이거 뜯었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요. 한바탕을 또 여기서 잘라볼 뻔했습니다. 항상 가위질할 때는 신경을 바짝 쓰고 해야 돼요. 밑에 치가 잘 맞았나, 안 맞았나. 하면서 이 직선으로 그대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라가 지금 이렇게 적잖아요. 이거 할수 없는 거죠, 뭐. 안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안에서 우라가 땡기니까, 울 거예요. 그래서 시접이 이제 1cm가 바뀌는데, 박히면 좋고요. 안 박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걸 들고, 이렇게 여기는 풀칠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딱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이프를 칠 때는 주머니가 늘어나잖아, 이렇게. 늘어나지 말라고. 이거 바이어스니까. 늘어나지 말라고. 안에다 쳐야 되는데, 이 5mm짜리가 있어요. 5mm짜리 이렇게 쳐놓으면은, 안으로 박으면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딱 놓고, 이렇게 놓고서, 주머니만 해야 되겠죠. 옆에는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왁기라 그래요, 일본말로는. 근데 영어가 하도 일본 영어가 많아가지고, 이 왁기라 그러는데, 옆 재봉선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뒷판을 재단해야 되겠죠. 일단은 주머니, 뒷판을 재단하기 전에 주머니를 짜가지고, 오버로크 먼저 치고, 주머니 짜가지고, 뒷판 재단하면서 붙여가지고, 옆 재봉선을 붙여가지고, 뒤에서 이제 최종적인 재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어차피 허리 사이즈는 38, 34니까, 들어오면 여기 맞거든요, 이렇게. 시접 1cm 들어오면은. 그럼 힙 사이즈는 재봐야 되잖아요. 힙 사이즈는 여기 40이니까요. 49, 36, 30, 38이잖아요. 딱 잡았을 때 38이었는데, 조금 여유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유분이 있어서 요것은 이제 제가 여유분을 줬는데 한 반인치, 1인치 정도 줬어요. 반인치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뒷판에서 더 여유를 줄 겁니다, 제가. 그럼 일단 이걸 오버로크를 쳐가지고 주머니를 짜겠습니다.
오버락을 쳐왔고요. 지금 여기는 왜 오버락을 안 쳐도 되는데 다대테이프를 제가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떨어질까 봐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면 이제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해가지고 뒷판도 재단하면서 이거 오버락을 쳐가지고 쫙 박아내고 마지막에 오비 달고 나서 뒷판을 이제 재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뀌면 박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고칠 때는 꼭 정석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박아가지고 바로바로 넘겨버리겠습니다. 두 장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아가지고 이거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왁기 쪽에 오바로크 치면서 같이 쳐버리겠습니다. 대거 박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반대편이죠? 이렇게 해서 박으면 되는데 박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1cm를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박으면은 지금 몸판에가 다대 쪽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안 늘어납니다. 이것은 테이프를 제가 아까 쳐놨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시접을 보면은 1cm로 딱 박으면 됩니다. 1cm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죠. 1cm로 이건 늘어나고 이건 안 늘어납니다. 지금 몸판에는 테이프가 쳐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안에 제가 기어 나오지 마라고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박아야 되겠죠? 끝나는 데까지만 딱 박아가지고 다리미질로 우선 다리미질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박으면 되겠죠. 이해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박히면 주머니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쪽에는 테이프가 쳐져서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1cm로 이 지금 이 오바로크 쳐진 쪽에서 노르바 하나를 박으면 딱 1cm입니다. 낫지가 맞죠, 지금?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박습니다. 다리미로 다릴 거니까요. 다려줘야지. 다려줘야만이 거기가 이쁘게 나옵니다. 안 다리고 박아가지고 다려도 되는데 제가 가서 다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다려왔거든요. 이걸 무가사리라 그래요. 가사리란 말이 일본 말이고 스테치가 영어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깨끗합니다. 여기다가 실 색깔도 잘안 맞는데 이게 리브라 그래가지고 노르바 하나를 리브라 그래요. 5mm를 그러면은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더안 이쁩니다. 이쪽에는 배시했는데 한 이만큼 눈짐작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 지금 봤을 때 내가 그려놨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테치를 때려놓으니까 이렇게 손 집어넣어도 안 빠져나옵니다. 테이프를 쳐졌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머니를 맞춰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 색깔이 잘안 맞잖아요. 실 색깔을 갈기 싫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실을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거 꽂았을 때는 이렇게 바늘을 딱 꽂았잖아요.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셋땀 정도? 그래야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바로크 쳐버리기, 박아서 여기를 오바로크 쳐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대로 박아줍니다.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 해가지고 오바로크 쳐서 그냥 한 번에 박아버릴 거예요. 그 들었다 놨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주머니 완성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저쪽에 박아도 되는데 볼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쪽만 보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것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표시해놨죠. 근데 조금 더 적네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잡고 약간 좀 내려갔네요.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이거 맞으면 됩니다. 약간 빼주겠습니다. 여기다 맞춰야 되겠죠. 표시되어 있는 거. 1인치 4분의 1이니까. 손이 저쪽에서 들어가니까, 위에서 들어가니까 이쪽 사선을 돌려서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주머니를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같이. 주머니가 기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안 된다,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 이것만 좀 박아만 놓겠습니다. 저쪽이 또 빠지니까. 나중에 옆에 뒷판 박아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좀 박아 놓겠습니다. 이거 빠지니까. 이게 더 뜯어져 붙을 경우에는 뜯어야 됩니다. 저기까지 뜯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구매를 안 하고요.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을 경우는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일단 확인 한번 해봅니다. 여기는 박으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잘 박혔습니다. 울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쭉더 박아도 됩니다, 이게. 잘못 박아가지고 계속 뜯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반대편에는 그냥 박아도 됩니다. 밴드고리를 제껴 놓고 쭉 박으면 됩니다. 원래 했을 때는 이제 한 중앙으로 오면은 이 벨트 고리도 바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주름선이 안 바꿔도 되겠나, 저겠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한 번에 뒷판 이어가지고 다 박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미리 한번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재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박아가지고 박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기 박힌 선까지만 박아야 되겠죠? 여기 박힌 선, 이 선까지만 딱 맞춰가지고, 혹시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바늘을 빼고, 잘라내고, 맞죠? 여기 울면 안 되잖아요. 이 찌글찌글하면은 지저분해요, 앞인데. 그럼 조금 더 박아줍니다. 주머니 있는 데까지. 그래 나중에 이제 뒷판 박을 때한 번에 쫙 박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뱃놀을 박을 때는요, 이 뱃놀을 박을 때는, 여기가 뱃놀 끝이잖아요, 지금.
끝인데 끝에서 약간 띄어가지고 1mm나 2mm 정도 띄어가지고 박아야 돼요. 이거 뱃널 바짝 여기다 박아놓으면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이게. 그 점은 주의해야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빼옵니다. 여기다가 도매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뜯을 일도 생각해야지. 만약의 경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앞판은 지금 완성됐는데, 이제 뒷판, 왁기를, 이제 왁기라 그러죠? 왁기를 재단을 해가지고 박고, 그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요령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이제 뒷판을 재단할 건데요. 골고루 빻듯이 지금 다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반인치를 쳐내야 되겠죠. 이게 완성선이니까 이 정도 반인치 더 되나요? 여기까지 무릎선이, 여기가 무릎선이구만요. 무릎선을 향해서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좀 너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곡선이 곡자를 댈 건데요. 곡자를 이렇게 대도 되고요. 이렇게 대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박히는 선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거든요. 완성선. 그러면 여기가 힙선이니까요. 이렇게 자를 이렇게 대줍니다. 그럼 허벅지 밑에 돌아가는 데를 자를 댔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돼도 될것 같은데요? 너무 들어갔나요? 좀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1선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럼 1cm만 놓고 쭉 잘라버리면 되겠죠? 항상 자를 때는 밑에 치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항상 보고 잘라야지. 안 그러면 한쪽만 잘라면 소용이 있어요. 여기가 곡선이 많이 돌아가면 옷이 안 이쁩니다. 힙이 큰 사람 같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보통 나이 든 사람들 힙이 없거든요. 이게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오바로크 쳐가지고 먼저 박고요. 여기를 먼저 박아주고 나서 그리고 이쪽을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박아 오바로크 쳐왔고요. 오바로크 쳐왔는데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박고요. 박을 때 주의할 점은 여기가 지금 주머니 속이 돼가지고 두껍잖아요. 그러고 이대로 박아가지고 아이롱으로 갈르면 안 갈라집니다. 이게. 두께가 안 맞아서,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럴 때는 여기다가 같이 이걸 하나를 대가지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같이 박아주면은 두께가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항상 여기 대줘야 돼요. 안 대주면은 아이롱을 했을 때 거기가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 점만 주의하면 되고요. 다른 것은 뭐 별로 없어요. 일단 박아가지고 이제 뒷판을 재단해서 완성하면 되겠죠. 지금 저쪽에서 박아왔고요. 이제 갈라야 되겠죠, 여기들이. 갈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려주면은 파카링이 들어갔던 것들이 싹 펴집니다. 가면서 밑단은 한번 꺾었던 자리 있죠? 그 자리 그대로 꺾어주면 됩니다. 왼손이 이렇게 길잡이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오마를 놓고 꺾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한번 꺾어보고요. 잘안 꺾어집니다. 동그란데라. 여기는 곡선이라, 이걸 우마라 그래요. 소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밑에 넣는 걸. 뒷판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인치만 쳐주겠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도 거기가 옷을 올려입으면 많이 힙 쪽으로 처져요.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 좀 쳐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쳐줘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3 정도 칩니다. 제옷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 도매부터 해야 되겠죠. 박아주고, 오비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뒷판을 재단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허리 완성선이거든요. 지금 허리는 34니까 완성선이고 여기가 지퍼가 달렸으니까 지금 힙선을 보는 겁니다. 힙선 38이잖아요. 근데 제가 줄자로 쟀을 때딱 맞게 쟀을 때 38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줄인 선을 제가 접었을 때는 한이 정도쯤 됐어요. 근데 조금 키워서 한 1인치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40이면 너무 크고요. 38, 39 좀더 되게 2선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재단할 때게 제가 표시를 일단 해놓고요. 허리선하고 그 선에 맞춰서 재단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뒤에 재단하기 전에 먼저 엉덩이를 먼저 꽂아놨었거든요. 꽂아놓은 선이 2선입니다. 2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힙이 너무 적어요. 앞에서 많이 쳐붙기 때문에 앞에하고 여기서 많이 쳤기 때문에 지금 힙이 얼마냐면은 38이에요. 딱 잡았을 때 여유양 없을 때 그럼 얘가 지금 딱 여기가기거든요. 힙이 지금 딱 잡았을 때 그럼 이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겠죠. 1인치 반 정도에 그러면 이게 허리선의 완성선이에요.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되죠. 허리선은 제가 이제 꽂아놨기 때문에 허리선은 줄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헐렁하게 입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적으니까 여기서 잘될 때게 이만큼 들어가면 너무 길잖아요. 지금 너무 적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 허리선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1인치, 2인치에는 여유가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자를 댈 때게 여기서 이렇게 대주고 여기도 천을 거예요. 너무 기니까 지금 5인치 정도면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약간만 좀 쳐내야 되겠네요. 이 곡선을 그냥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 자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여기 엉덩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1cm만 놔두고 잘라봅니다. 허리는 또 혹시 키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허리선에서 내려갈 때는 일직선으로 똑같이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일자로 내려가야만이 옷이 벨트를 맸을 때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를 향해서 1cm만 보고 1cm 시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또 너무 안 파지면 곡선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그 어린아이 기저귀 차대기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수평이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항상 뒷판이나 앞판 재단할 때는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재봉선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데는 다 지금 반인치씩 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반인치 쳐낼 건데 이게 밑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1인치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4분의 1인치 난데도 4분의 3 정도는 앞판에서 좀 쳐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완성선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만큼 쳐낼 겁니다. 이게 완성선이 여기서 자를 댈 때게 얘가 지금 무릎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무릎선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완전히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한번 쳐내겠습니다. 이거 자를 이렇게 잡고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어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쫄 때가 되어버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선으로 약간 한 3도 각도로 저쪽에서 각을 돌릴 것을 생각해서 밑을 쳐낼 것을 생각해서
이 선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쳐내는 건데 공식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밑을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럼 한 번에 돼도 되는데 약간만 이렇게를 허벅지를 좀 쳐준다 생각하고 잘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원래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 평소에 일반적으로 박아졌던 선이 이 선입니다. 한 1cm 정도 지금 없어지잖아요. 근데 앞에서 없어졌지, 뒤에서 없어졌지,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푹 집어넣으면은 완전히 쫄때 되어버립니다, 바지가 이렇게. 승마바지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여기 가위질 때는 밑에를 잘 보고요, 항상. 밑에 치하고 위에 치하고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돼요. 가위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미싱은 박았다가 뜯을 수가 있지만은 가위는 한번 잘라버리면 빼도 없고 못 옵니다. 다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8인치나 8인치 조금 못되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부리를.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선이 저쪽에는 많이 쳐내보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안 맞습니다. 약간 적은 수가 있어요. 이거 적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게 정바이어스기 때문에 뒷판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정바이어스예요. 쭉쭉 늘어나거든요, 이렇게요. 쭉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박을 때게 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늘려가지고 박아서 아이롱을 딱 다려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봉선이 가운데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오바로크만 쳐서 박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름 잡을 때는 여기 한 중앙을 봐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주름 잡을 때는 이 선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만이 딱 맞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바로크 쳐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지금 박았고요. 안쪽 재봉선을 박아왔습니다. 항상 갈르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된다겠죠? 뒤판은 특히나 늘려줘야 됩니다. 뒤판은 시접을 늘려줘야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안에서 안 땡겨요. 이 엉덩이 쪽에 갈를 때는요, 항상 땡겨줘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쭉 땡겨줘야 돼요. 네. 여기는 그냥 밑이 안 당깁니다. 여기 해가지고 이제 고리 달고 여기 받고 고리 달고 밑단 뜨면은 끝이죠. 예. 지금 허리선은 그대로 박았고요. 지금 엉덩이 선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딱 잡아가지고 딱 맞게 쟀거든요. 딱 맞게 잡았을 때 38이었어요. 그러면은 입었을 때 2인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안 되면은 옷이 울어요. 딱 잡았을 때 23반이었어요. 딱 맞게 했을 때. 22, 23반이었는데 26 나가죠, 지금. 26, 27 나가니까. 그래도 많이 낀 편 아니네요. 그래서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이제. 옷을 잡았을 때는요, 항상 이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뒤집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앞에 지금 재봉선하고 이 왁기 재봉선하고 맞췄거든요. 지금 맞춰서 제가 눌러놨어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대로 반듯하니 올라가면 됩니다. 주름을 뺐기 때문에 새로운 주름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돼,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그래야 이미 옷을 입었을 때 안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헐떼게, 아이롱을 여기다가 놓고, 꽉 누르고 있어요. 아이롱을 누르고, 이걸 당겨주세요, 이렇게. 밖에 안에 치. 밑에 치가 올라오면 안 되고요. 지금 밑에 치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못 올라오게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곡선은, 힙 곡선은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인선을. 나인이 생겼죠? 곡선 나인이. 이렇게 잡고.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집어서 그대로 일자로 가운데부터 한번 쫙 데려주고요. 거의 맞죠 지금? 벨트 고리도 뜯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았어요. 귀찮아서. 근데 맞네요. 이게 보기보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상이 한 장 하나, 이거 한 장 하나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지금 고치는 거예요. 지금 오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점심때가 지났는데. 잘 모르겠으면 손을 이렇게 넣어봐야 됩니다. 넣어봐가지고, 이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밑을 쳐버려놔서 좀 땡기잖아요. 밑을 쳐내놔서. 왼손은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해서 최대한 빼줍니다. 이렇게. 위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네, 정확한 선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다루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옷을 잘 다려놓으면은 옷이 히프가 잘 나올 것이고, 입었을 때. 히프가 이쁜데, 옷을 이렇게 저처럼 안 다리고, 그냥 주름 선대로만 대충 잡아. 네, 거의 다 옷은 완성돼 갑니다, 이제. 우마만 대고, 우마만 대고, 다리 위에만 다 그려주면 되겠죠. 오른쪽 주머니부터. 그래서 앞 주름은 항상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만 딱 잡으면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앞쪽은 항상 신경 좀 쓰시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그냥 옷을 입으면은 앞에 곡선이 잘 나와요. 양쪽으로 똑같이 떨어지는데 여기를 잘못 다려놓으면은 옷이 안 이쁩니다. 앞에가. 마지막에는 배터리가 없어서 안 찍힌 것 같은데요. 배터리 갈아 잘 나옵니다. 허리는 그대로 했고요. 엉덩이도 잘 나왔고 부리도 제가 한 7인치 반 8인치 8인치네요. 자크린 잘 나왔습니다. 옷이 아주 맵시가 있어요. 옷이 새 옷 같습니다. 이 옷이 비싼 옷인데요. 여름 옷인데 비싼 옷인데 돈 벌었네요. 이거는 이 바지도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같은 사람 옷인데 허리는 줄이지 않을 거고요. 힙만 이렇게 줄일 겁니다. 아까 그 바지니까 똑같이 표시를 해야 되겠죠. 참작만 하려고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이 앞번에 했던 것은 이 주름을 이쪽으로 뺐는데 주머니 다시 짰는데 이것은 앞쪽으로 뺄 것입니다. 이 앞쪽으로 뜯어가지고, 지퍼를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마대가, 이것도 길잖아요. 완전 배꼽 바지 12이면은,
그래서 한11 정도로 1인치 반에서 10반 정도나 이렇게 할 겁니다. 10반이나 14분의 3 정도. 그럼 이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장 줄일 거고, 허벅지 줄일 거고요. 이 옷도 이 뒤쪽으로, 이쪽으로 줄인 거하고 똑같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뜯겠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재단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 주름은, 주름 두 개를 지금 뺄 건데요. 여기 앞에를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우선 뜯었습니다. 따로 재단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주머니는 안 뜯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맞출 거예요. 근데 허리선은 그대로 갈 거고요. 힙이 38인데, 지금 보면 38인데, 36, 38이잖아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많이 쳐버리면. 요것은 이제 뒤판으로 빼는 거예요. 뒤판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이제 이렇게 주름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사선으로 가면은 옷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뺄수 있는 데까지 빼가지고, 지금 사선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여기서, 이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서, 밑에서. 이제 뱃노라고 이렇게 막 찍게끔 맞춰가지고, 밑에 재봉선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요. 맞춰가지고, 1cm만 놔두고 그냥 잘라보면 됩니다, 이게. 1cm만 놔두고, 자르는데, 여기도 이제 앞으로 쳐낼 거거든요, 조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쳐내도 될 겁니다, 앞판은. 지금 박을 시접이 오비가 얘가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지금 오비가. 지금 이 선만 놔두고, 이 선에서 시접만 놔두고 잘라낼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좀 너무 기니까, 이걸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잘라낸다는 얘기죠. 나중에 재단할 때게. 그래서 이제 고마대, 이걸 고마대라 그러는데요. 아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12였어요. 이게 12.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해도 12가 안 되고, 지금 이게 여기서 박히면은 1인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쳐낸 만큼 뒤에서도 없어져야 되죠. 뒷판하고 이 간격이 맞아야 되니까요. 뒷판하고. 뒷판도 앞판 먼저 재단하고 뒷판은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마지막에 뒷판하고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퍼 얘가 달리자, 여기가 지금 기잖아요. 이거 완성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1cm만 놔두고 잘라보면 됩니다. 요 정도 자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잘라도 됩니다. 이건 잘라도 되는데 같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잘라야 돼요. 그냥 저처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주름을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저쪽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풀칠을 해줍니다.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이 원단이 얇아가지고요 안에까지 칠해놓으면 비칩니다. 많이 칠하면은 조금만 칠해가지고 딱 접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쪽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반대편을 보면은 지금 주름 안 뜯었잖아요, 아직. 이것도 뜯어내야 되는데 안 뜯고. 이제 이쪽 위치에 맞춰서 이놈에 맞춰서 이쪽을 잘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이제 주름을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이쪽에다 맞춰가지고 다시 짜는 거예요. 이거 뜯어내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 지금 잘라냈잖아요. 그럼 반대편도 이쪽에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잘라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뜯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건 안 뜯어냈잖아요, 지금 제가. 그대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잘라낼 때 여기에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 지금. 지금 밑선에다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구부러진 상태니까요. 여기다 붙일 거예요. 붙일 건데, 이놈하고 맞춰서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맞춰서 잘라야 되니까, 이 부분을, 주머니 있는 데를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핀으로 일단 이렇게 찔러주면 돼요. 움직이지 말라고. 뒤집어서 잘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맞아야 되겠지, 이렇게. 재봉선을 맞춰서 표시를 해놓고요. 재봉선을 여기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야 되니까요. 지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지금 여기까지는 맞고. 조금 더 표시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재봉선끼리 지금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놓고, 지금 주름이 펴졌나 안 펴졌나 보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중에 밑단에서 정리할 때 얘기를 좀 정리할 거예요. 지금 정리가 덜 됐고요. 그럼 이놈하고 똑같이 잘라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이거 시접 줬잖아요. 지금 시접을 줬으니까. 항상 쓰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데. 남자 것은 왼쪽이 붙으니까 오버로크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오비 앞쪽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지퍼까지 달아서 완성하고 이제 뒷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쪽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머니를 안 뜯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핀을 싹 빼고요. 이제 이거 앞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판 쪽에 미리서 정리를 해놓고 뒷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판 밑단은 지금 9인치니까 8인치로 줄여야 되잖아요, 통을. 그럼 여기는 손댈 것이 아니니까 1인치를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해가 갔을까요? 갔겠죠? 항상 이 재봉선을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핀으로 딱 찔러놓고. 옷이 지금 너무 높잖아요. 여기는 지금 쳐내버렸으니까 좁고, 여기는 높잖아요. 이거 이제 앞판하고 뒷판하고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1인치를 쳐내야 되겠죠. 이게 완성선이니까, 여기서 9인치니까 8인치로 줄인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직선으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너무 많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입허가고 입허가고 지금 앞판이 굉장히 적잖아요. 좀 많이 쳐내버려서 뒷판을 조금 살려줘도 됩니다. 여기 안 잘리는 것은 덜렁거리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지금 안 잘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괜찮죠? 이 정도면 오바로크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게 떨어질 것 같으면은 한번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오바로크 치기가 힘들 것 같으면은. 근데 이 정도는 칠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앞판부터 완성을 해 놓고, 지퍼를, 오버록을 쳐가지고, 지퍼를 달고, 오비를 달아가지고, 뒤에를 재단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는 오른쪽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를 여기다 넣어서 박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으면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건?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남자는 지퍼가 왼쪽이 쌓여요. 여자하고 반대예요. 여자하고 반대인데, 이렇게 지금 8분의 3씩 접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접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원리를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퍼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위에서 스티치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지퍼를 좁게끔 미리서 초작으로 약간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박을 거예요. 박으면은 어떻게 되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를 먼저 박고 지퍼 다는 것을 찍을게요. 지금 이제 지퍼를 먼저 달고 오비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머니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고. 이 앞판이 어딥니까? 여기죠? 이렇게. 여기를 먼저 박아줍니다. 여기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퍼가 달릴 때가 끝이 여기잖아요. 지금. 지퍼 끝이 달리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여기까지 박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밑에를 먼저. 끝까지 박지 말고요. 여기서 딱 도매를 합니다. 여기서. 딱 해가지고 여기를 둥그렇게. 이만큼 나중에 박아야 되니까, 뒷판 박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놈을 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때려주면 됩니다. 이런 맞춰야 되겠죠, 여기를. 이 간격하고, 얘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박아버려도 되는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처음 해본 사람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양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해요. 또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똑같이 맞춰서, 여기서 딱 박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1mm만 안으로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여기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는 먼저 박아줘서 완성을 시킵니다.
딱 맞죠? 여기하고 벤트코를 빼고요. 주머니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이제 딱 보고 봐가지고 1cm로 그대로 박혔던 자리 그대로 박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오비가 물리거나 찌글찌글하면 안 되겠죠. 카메라가 잘 보이게 이렇게 반드시 똑같이 딱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 위치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반대편을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시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접이 되나. 여기하고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리 박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mm는 더 되고 한 7mm 정도. 이 지퍼를 이쪽에다 달아가지고 끼울 거예요. 끼울 건데 노루발을 이 노루발을 쓰면은 여기에 공간이 걸려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노루발을, 외 노루발을 쓰는 거예요. 한쪽만 달려있죠, 지금. 노루발.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시접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럼 이제 하면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그러면 저 노루발로 박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이렇게 끼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봐서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박아 보겠습니다. 파카링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지퍼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여기에다 맞춰서 딱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박아 놓은 상태에서 상태보다 약간 1mm, 2mm 정도 안으로 박아야 돼요. 여기보다 2mm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지퍼만 끼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끼워 가지고 하면은 잠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고마대를 달아 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나중에 지퍼만 끼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면은 잠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고마대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박아가면서 이쯤 박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눌러보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보면 되는데 이제 이 노루발은 수명이 다 됐으니까 빼야 되겠죠. 이 시접이 안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딱 맞게 박으면 됩니다. 어려우면은 여기서 빼가지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를 이쪽으로 박아야 되겠죠. 먼저
밑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주머니가 또 물리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와가지고 마무리할 때는 그냥 바늘을 빼주세요. 혹시 잘못돼갖고 뜯을 경우가 있잖아요. 안 뜯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뜯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고 지퍼를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채워보고 맞으면은 그냥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밑에 치가 지금 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맞을 것도 같고 어떻게 하면 안 맞을 것도 같고 그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슬라이드를 지금 끼워줘야 됩니다. 여기서 밑줌 놓고 여기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밑에 딱 맞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 잠궈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놨을 때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겠죠? 보이면은. 지금 이건 잘 달린 겁니다. 이거. 지표가. 딱 해서 누르면은 안 보이잖아요. 벌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렇게 돼야죠. 지금 잘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지퍼를 내려가지 못하게 한번 박아줘 버립니다. 이거 쇠로 돼 있는 건데 원래 쇠를 제가 빼버려놔서 끼우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지퍼가 내려가지 못하게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못 가게끔 딱 해놓고 요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위에서 때려도 되는데요. 위에서 때리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됐죠? 이렇게 달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내려가지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잖아요. 접착 테이프로. 저도 접착 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오비를. 그럼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박음선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쪽을 좀 박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걸 마이다데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마이다데. 이걸 제껴놓고 여기서는 도매를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할 거고요. 이 시접을 완전히 제껴야 됩니다. 이거 시접을 댕고를 이걸 댕고라 그래요. 제껴놓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바늘을 꽂아놓고 이것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더니 딱 놓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반듯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반드더니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돼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끝에서 한 두 바늘 정도만 딱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기를 지금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벌어져 봅니다. 지금 안 벌어지잖아요, 지금. 옷을 입었을 때. 약간 벌어지나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원래. 됐으면은 이걸 풀어요, 이렇게. 풀고, 자연스럽게. 지금 위에치가 밀리면 안 되겠죠. 위에치가 밀리면 안 되니까 딱 잡아주면서 그대로 반듯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반듯하게. 꼬이면 안 되니까요, 이게. 그대로 반듯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바늘을 여기 꽂아놓고, 여기하고 이 한계하고 이 한계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퍼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달아주면 되고요, 여기는. 약간 좀 벌어진 듯 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거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박아주고요. 오버로크 쳐야 되는데 안 쳤네요.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뜯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앞마이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판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받겠습니다. 고리. 주머니가 항상 밑을 잘 봐야 돼요. 주머니가 물려가지고 있으면 또 박았다가 또 뜯어야 되잖아요. 고리는 달때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5mm가 남잖아요. 고리 달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루발만, 노루발 하나 정도만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여기. 이제 처음에 박을 때는 이렇게 박지만은 많이 박아본 사람들은 그냥 박아갖고 그냥 요렇게 해갖고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퍼까지 다 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뒷판을 재단할 거예요. 근데 허리선은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런데 제가 그 쟀을 때게 딱 맞게 힙을 쟀을 때게 38이었거든요. 얘가 38이죠 지금. 딱 맞게 쟀을 때. 그러면은 이 정도 지금 찝었던데 그대로 줄이면 안 되고요. 그렇게 지금 너무 적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예. 38인데 딱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유분을 주는 겁니다. 한 1인치 반 정도. 이제 앞에 고마대를 쳤으니까 뒷판도 고마대를 쳐줘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걸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지금 그려놓은 대로 하면 지금 유도선이에요, 저것은. 자동차 선을 따라서. 자동차 코너 돌 때게 사거리에서 유도선 그려져 있잖아요. 그 유도선처럼 내가 참작하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허리는 그대로 갈 거니까요. 지금 허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자를 낼 때 이렇게 접으면 히프가 적어져 봅니다. 너무. 그러니까 최대한 좀 살려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여분이 될 것 같아요. 한 1인치 반은 38이니까 8인데 조금 여유가 있죠. 이렇게 1인치 정도. 조금 더 살려도 될 것 같아요. 더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돼도 됩니다. 자를 될 때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언이. 몇 인치 나오죠? 4인치, 5인치 나와야 돼요, 5인치. 5인치 나오죠? 이 정도 지금 쳐낼 겁니다. 허벅지가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조금 더 쳐도 되겠네요. 이 정도 쳐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엉덩이 선은 이 선으로.
밑에 위치 잘 보고요. 항상 여기서는 일자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위 콱 누르면 가위 틀어져 봅니다. 지금 완성선이 어디냐면은 이게 완성선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무릎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인치를 쳐낼 거잖아요. 여기서 1인치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건 너무 넓으니까 이 정도 가도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넓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곡선을 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좀 쳐줄 겁니다. 앞판에서 많이 쳤어도 뒤에가 워낙에 여유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아까 이 정도 쳐낸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허벅지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봐가지고 너무 많이 줄어들면은 또 적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허벅지가 딱 쟀을 때 얼마냐면은 23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23. 23반이 여기죠. 딱 맞게 쟀을 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23반이면은. 지금 여유양인데. 조금 더. 여기가 지금 조금 들어간 것 같죠? 너무? 너무 나온 것 같죠? 이 빨간색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항상 밑에 치를 보고 잘라야 돼요. 1cm만 나고 잘라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박을 때 1cm로 박으면 되겠죠? 이 잘랐으니까 앞판도 고마대를 줄였잖아요.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앞판이 많이 크죠? 지금. 많이 크진 않고, 지금 이렇게 맞추면은, 앞판이 좀큰 편이잖아요. 앞판 아까 많이 쳐버려서. 근데 이렇게 딱 잡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딱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주름 다, 두개다 뺐고요. 이건 주머니 쪽으로 뺀게 아니고 앞쪽으로 뺀 거잖아요. 지퍼 쪽으로.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퍼 이렇게 했을 때. 보이진 않죠? 이렇게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앞에 이제 말씀하셔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줄이고 밑에 줄이고 밑이 길고 또이 통도 좀 크고 여기도 크고 허리도 크고 뒤로 돌아보세요. 옛날에는 바지를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입으면 맞은데 요새는 이렇게 안 입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여기다 입을 거니까 이게 바지가 다 그러잖아요. 다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해달라 그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밑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도 좀 길어지고 기장 그대로 갈 겁니까? 기장도 좀 이렇게 되면 기장이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작게 기장이요? 입거든 이렇게. 예, 그럼 한 단, 기단은, 기장을 한단 줄이면 되겠습니다. 예, 그이 옷은 골프웨어고요. JDX네요. 새 옷을 샀는데 며칠 입으니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크대요. 그래서 허리는 1인치를 줄일 거예요. 허리는 1인치 줄일 거고요. 입니다. 잠자. 이렇게 해서 끄어가지고 표시만 해놨죠. 지금 이렇게 여기 통도 크고 바지를 또 배가 좀 나와서 밑으로 입다 보니까 밑이 굉장히 긴것 같아요. 그래서 밑은 여기서는 이 정도 1.5cm, 여기는 한 2.5cm 정도. 허벅지도 쳐낼 거고요. 양복 하듯이. 그리고 기장도 한판 줄일 거예요. 이렇게
이분도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5개월 있다 나오셨대요. 저도 아파가지고 5개월 있다 나와서 저도 몸무게가 한 10kg 빠졌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도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힙이 없으니까 이 정도 쳐내버리겠습니다, 이거 위로. 그러면 올라붙을 거 아닙니까? 엉덩이가? 그러면 밑으로 처진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지금 힙이 처져가지고 이 허리선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1cm를 따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일단 5mm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재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제가 싹 뜯었는데요. 이 와끼까지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 뒤 뒷판에. 그래,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이걸 쳐냈으니까 이렇게 약간 틀어졌죠. 그래도 입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프가 처지는 것을 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일단 이거 오비를 박아야 되겠죠? 오비는 줄인 만큼 1cm만 놓고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오비를 입고 나서 뒷판을 재단하고 허벅지 재단하고 그래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밖에 가서, 미싱에 가서 박아왔습니다. 이쪽을 지금 보면은 뒷판을 지금 1cm를 일정 한 2mm 정도 쳐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이렇게 틀어졌죠. 대신에 이것이 옷을 입었을 때는 엉덩이에 채이는 것을 방지할 겁니다. 밑으로 처지는 것을요. 엉덩이가 없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지금 1cm를 쳐냈으니까 또 여기서도 쳐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비를 지금 달아줬거든요. 오비를 달아주고 일단, 그리고 이제 뒷판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 양복도 그렇고 골프에도 그렇고 고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뒷판을 줄이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핀바리를 해가지고 꽂았었잖아요. 근데 이건 참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지금 1cm만 놔두고 잘라내 버렸습니다, 제가. 잘라냈으니까 자를 댈때 여기서 있잖아요, 자를. 바지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체인 상태에다가 힙은 큰 상태에다가 허벅지가 이제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좀 옷이 이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래서 와 여기도 조금 손을 대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뒷판으로 한번 당겨 보고요. 안될것 같으면 와끼도 좀 박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와끼를 한번 지금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주머니까지 뜯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제가 재단을 하고요. 핀발을 해놨으니까 재단을 하고 나서 옆구리 쪽에, 와끼 쪽에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참작하는 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이. 여기 1cm 시접을 두고 허리선에서 이게 이제 완성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스판이라 이게 축축 늘어나면 몇번 입고 이렇게 세탁을 한 서너 번 해버리면은 스판이 늘어나 버려요. 고무줄이 수축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옷이 막 무릎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엉덩이도 늘어나고 그래서 약간 타이트하게 한다 생각하고 조금 더 줄여서 자를 대야 되겠죠. 자를 댈 때게 너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안 됩니다. 여기 좁잖아요, 지금. 힙이 여기고 이건 이제 허벅지 쪽에 엉덩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둥그렇게 크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지금 힙이 없다 보니까 둥그렇게 나오니까 이쪽은 안 치려고 안 했는데 여기를 좀 4분의 1 정도는 박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1cm가 없어지죠. 양쪽으로 2cm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재단을 할 때에 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상태거든요. 지금 골프웨어라 밑이 작게 나왔어요. 지금 자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거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옷을 뜯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금 밑은 굉장히 짧은 상태예요. 지금 4인치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밑이. 그러니까 이 기장은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제 줄일 수만큼 줄, 1cm 정도는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가위로 1cm만 놔두고 잘라봅니다. 골프웨어 같은 거. 신사복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항상 자를 때는 가위 밑을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이 놓고 잘라야지 이게 위에 치하고 밑에 치하고 안 맞은 상태에서 가위질을 해버리면은 옷을 입었을 때 짝짝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cm만 놔두고 골프웨어나 작업복 같은 것은 1cm만 놔두고 잘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허벅지를 좀 쳐내고요. 허벅지가 너무 크니까 지금 이렇게 펴보면은 몸에 비해서 잘 될때게 이 바지 브리선은 그대로 갈 겁니다. 살려서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이게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여기 이제 무릎선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여기 가위집이 들어가 있네요. 재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무릎선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웨어니까 이 완성선에서 이게 지금 완성선이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완성돼 있던 그 선이에요. 이게 캠코더에서는 잘안 보이니까 제가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약간 치죠. 지금 무릎선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볼게요. 저기서부터 그는 게 아닌데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벅지가 여기가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잘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초작으로 막 그나 잘안 보이죠? 그래서 빨간 걸로 제가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완성선이에요. 빨간 선이 이렇게. 그래서 1cm만 두고 잘라보면 됩니다. 이게 시접을 많이 두고 박으면은 옷이 맵시가 안 나요. 양복이고 작복이고 이 골프에도 다 1cm만 놓고 재단을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시접이 1cm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허벅지 밑에를 지금 잘안 맞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밑에가 안 맞으면 이렇게 짝짝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해서, 지금 1.5cm, 1.5는 안 되고 1.3mm 정도. 그 정도 지금 치는 건데. 저 이것도 많이 치는 겁니다. 이것은 잘라보고요. 이것밖에 안 쳤지만은 옷은 굉장히 입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라파는. 위에만, 위쪽에만 고마대 앞부분 짚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고마대라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용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앞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기서 5mm 정도 들여박아도 이것을 펴지 않고 이거 뜯지 않고도 그냥 5mm 정도만 들여박아도 줄어드는 곳 밖에서 표시가 안 납니다. 박았을 때.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일단 다리고요. 주머니 있는 데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주머니 좀 밑에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걸 뜯어야 되나요? 어쩌나요? 그대로 가면은 가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곡선을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늘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제 이건 아니에요. 바늘이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잡아서 박을 거예요, 박을 때게. 지금 제가 그 와키 쪽에 이렇게 박았는데요. 표시 안 나죠. 1cm 정도는 제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을 때요, 원단이 스판이라 밀려가지고 노루발을 그냥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박을 때는 이렇게 빼빠를, 이게 빼빠잖아요. 그럼 여기다 빳빳한 종이를 대도 되고요. 그냥 써도 됩니다. 밑단 박을 때나 이런데 늘어나는 옷을 박을 때는 빼빠를 이렇게 딱 대고요. 노루발에다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박으면 이게 안에서 물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스판이라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박을 수가 없어요.
선택이 괜찮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얘가 약간 찝힌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늘어날 땐 뺏바를 위에다 대고 이렇게 쫙 박으면 되고요. 뺏바가 없을 경우는 빳빳한 종이를 잘라가지고 대고 너르발 밑에 넣고 쫙 박으면은 역시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허리 1인치 줄였고요. 뒤에 쳐냈고 힙으로 많이 줄였어요. 지금 힙 쪽으로 많이 줄였는데 이거 다릴 때는 골프회나 이런 작업복은 주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모르고 주름을 잡아가지고 입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다릴 때가 이렇게. 스팀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팀을 많이 주면은 빠져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또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거 다릴 때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힙도 지금 곡선으로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들여박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들여박아서 일자식으로 거의 했어요. 뒤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거 쳐냈어요. 쳐내서 쳐냈는데 그래도 좀 세기는 세웠는데 허벅지예요. 괜찮고요. 이쪽은 거울 딱.